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식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70평생에 이렇게 무능무지 무도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얘기하냐? 네 말이가?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너라고 하니까 뭐 조금 죄송스러운 느낌이 듭니다만은 당신 말이요?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 없이 무도하게, 무지하게, 정말 폭력적으로 윤석열을 내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증거 없이 구속했습니다. 돈한푼 받지 않았는데 집을 차버렸습니다. 돈한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말한 필의 운영권을 넘겼다. 이렇게 내가 돌려그라니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한 명에게 준게 아닙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준게 아니고 선수 4명에게 준 말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죠. 박근혜, 그 얘기 먼저 좀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증거 없이 경제공동체라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무도한 검사를 통해서. 그 문재인 때잖아요. 전 정권에 무려 150명을 집어넣었습니다. 무려 150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4명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무도한 정권의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내세워서? 바로 저 윤석열 검사를 내세워서. 기억 안 납니까? 문재인 씨. 당신 정말 기억 안 나요? 벌써 치매가. 70이 되어서 벌써 치매가 된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온갖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인상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윤석열을 내세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쳐넣었잖아요. 그 무식무도, 예? 무자비한 처사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재인 씨. 그 무도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무지, 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엉망인 정권은 없었다. 당신 말이요. 지금 윤석열을 이용해서 쳐낸 사법 파괴의 그 잔인 무도 잔악한, 무식한 그 무도했던 사법부 파괴. 사법농단이라는 이름, 그 판사 14명 전원 무죄입니다. 한두 사람이 유죄가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마지막에는. 14명. 전직 대법원장까지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폭발적으로 2년 만에 50%가 넘고, 3년 만에, 4년 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두 배는 조금 미달입니다만은. 그렇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실업이 터져 나왔죠. 그렇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비정규직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규직이 줄었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손대는 그 무지무도한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들 박살나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거 1인당 몇십만 원씩 주는 걸로 때웠잖아요. 문재인 씨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세요?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젊은 애들이 영끌하고 난리가 났죠. 지금 양문석이라고 민주당의 후보, 양문석의 딸이 자영업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11억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가 왜 집을 샀겠냐 이거. 젊은 애들이 왜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난리가 났냐 이거. 그 문재인 씨 당신 때문이잖아요. 김정은이 가지고 핵폭탄 개발하는 애하고 무슨 평화를 한다고 9.12 남북 군사합의하고, 군사합의 자체는 좋죠. 전쟁을,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 군축을 하자니까. 재래식 전쟁 줄이고 나면은 남는 거는 북한의 핵폭탄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남쪽은 무장해제하고 북한의 핵폭탄을 그대로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괴로운 것이 남쪽의 재래식 무기여. 근데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형편없으니까. 남쪽이 재래식 무기를 줄이면 북한의 핵밖에 안 남는다고. 그거 문재인이 정말 무식무도하게 남북 군사합의한 거 아닙니까? 어따 대고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입이 있으면 아무 말이나 합니까? 문재인 씨. 당신의 그 무식무도, 무자비한 통치를 벌써 잊었어요. 그래서 윤석열로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막판에는 당신하고 싸웠으니까 조국이하고 싸웠죠. 조국을 법무장관 시키는 바람에 윤석열이 돌아버린 거.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온갖 욕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총대를 맸는데 왜 법무장관이 내가 아니고 조국이 되느냐 하고 조국의 뒤를 파가지고 조국을 조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이 정치 구도의 뿌리예요. 바로 당신이 원죄가 있는 거라고. 그이 엉터리 정치 구도의 뿌리는 누구의, 누구 잘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죠. 문재인 당신 아닙니까? 온 무식무도, 무자비한 정치, 정책 전부 당신의 결과인데, 오늘날의 윤석열도 당신이 픽업한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이 서울지검장 시키고, 당신이 검찰총장까지 수직으로 일곱 계단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당신의 잘못 아닙니까? 어따 대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식무도하다니. 소득주도 성장. 그 얼마나 무식무도한 거예요. 말을 마차 앞에 놓아야 말이 끌고 가지. 말을 마차 뒤에 놓고 달려라 하면 앞으로 갑니까?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경제는 무엇으로부터 말이 달리기 시작하냐? 투자로부터 시작한다 이거. 기업가들을 무슨 뭐 봐주고 기업가 편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의 출발은 투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어도 물건이 많이 늘어나면 인프레가 생기지 않아요. 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 통화를 물건 수로 나누는 게 물가거든요. 문재인 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간 무식무도, 예? 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의 정권이 그랬다고. 무식무도한 윤석열을 키운 게 바로 당신이잖아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 듣죠. 당신이 무식무도, 예? 당신으로부터 정말 법도 없고, 아무렇게나 떠들고, 그저 정치 위주로 가고, 정치를 이렇게 저질로 만들어 놓은 거. 온 무식한 대학 교수라 중에 무식한 인간들은 다 나왔어요. 온 무식한 인간들은. 홍장표니 뭐, 김상조 등등등.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내놓은 거.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그만하죠, 뭐. 그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웃죠. 말을 온건하게 합니다. 그러나 잔혹해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래서 윤석열을 픽업해가지고 마구와 아무렇게나 칼질을 하도 해도 침묵을 지켰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무식한 대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경제를 마구 자기 마음대로 칼질을 했어요. 그게 문재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전부 초토화시키고, 나중에 몇십만 원씩 돈으로 때웠지만, 양심은 있어요. 돈으로 때운 거 보면.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대폭등을 하고,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부동산에 걸려서 엉망이잖아요. 포기바텀님, 잭님님, 예. 나는 윤석열 뽑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얘기. 예.